서산시는 대산읍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등 29개 기관 단체에서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화학차, 사다리차 등의 장비가 60여 대나 동원되는 등 대규모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화학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산 지역을 감안해 중지류 타랑 공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을 가상해 재난 수습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는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을 둔 이번 현장 훈련으로 대규모 재난 대비 대응 체계 확립, 실전 대응, 초동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은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대형 인적사고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며 철저한 훈련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16일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시작으로 태풍 고니를 가정한 태풍 대비 피해 상황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